오늘은 2019년 10월 29일. 엄마 닭 2호가 부화한 지딱 10일째 되는 날입니다. 어제랑 아래랑 저 아래랑 3일 동안은 아침에 잠깐 나와서 운동하고 했는데, 어제는 요 바깥에만 나오고 저 넓은 데는 못 나갔어요. 그런데 어제 나왔다가 들어간 다음에 지금까지 꼼짝도 안 했네요. 나와 똥도 안 싸고 진짜 열심히 보아합니다. 운동실 큰하고 이쪽으로 혼자 찾아오지는 않고,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이 안에 갖다 해놨더니 또 바로 그냥 이렇게 품고 있네요. 야, 니 물도 안 마셨지? 응? 물 줄까? 응? 물 줘? 저물 마셔? 여기 알이 조금 나왔잖아. 자, 여기 물 먹어, 물. 이제 가서, 응? 모욕했지? 흙으로 모욕했어? 응? 자, 물을 좀 먹어야지. 날도 더운데. 흙만 지금 먹고 왔어? 응? 자, 물 먹어, 물. 여기다 놔둘까? 여기다 놔두면 혼자 먹을래? 꼬꼬야. 응? 니 여기에 뭐 묻었다야. 뭐 띄줄게. 안 된다. 그대로 놔두자. 에이구, 얼마나 힘들었으면 벼슬이 노래지네. 응? 그치? 꼬꼬야. 엄마 닭 2호야. 대답하는 거야? 응? 어, 맞아? 대답하는 거 맞아? 심심하지?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좋지? 물 먹어, 물. 물. 여기 있잖아. 자, 응. 자, 이렇게 물좀 먹어. 응? 알았어, 나는 갈게. 엄마 닭 2호가 언제 나왔지? 응? 엄마 닭 2호야. 니 지금 이렇게 나 언제 나왔어? 이래 나와가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? 오이 좀 줄까? 응? 가만히 있어. 기다려. 일로 와. 모이통이 다 비었네. 자. 자. 자, 먹어. 고구라도 먹고. 먹어. 엄마 닭 2호는 모이도 안 먹고 이게 뿌리 났는데
좀 있으면 새들이 와 다 먹겠다. 지 알리는 대로 가는 것 같은데? 들어갈 수 있을까? 오, 우리 배추 먹으러 간다. 우리 신랑이 걱정하는 배추 먹는다. 그래, 한 포기는. 야, 한 포기만 먹어, 한 포기만. 이거를 골고루 다 먹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먹으라고. 아, 요놈 새끼. 그냥 돌아가면서 먹네. 야, 야! 야! 니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. 응? 한 포기만 먹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래 했는데. 돌아가면서 그렇게 먹어. 응? 그래, 빨리 가서 모이나 먹어. 모이 먹고 내가 니 저 안에다 이어줄게. 응? 또 똥 싸는 거야? 항상 잡아가서, 응? 데리고 와야 그냥 들어가, 들어가. 아이고, 모르겠다. 부화가 잘 될란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니가 열심히 부화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. 응?